안녕하세요. 또바이 가익입니다. 지금서부터 여기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 내내 지금 비 좀 맞추려고 이거를 다 날랐어요. 아유, 아래층에서 옥상으로 이렇게 다 옮겼답니다. 비 좀 맞추려고 빗물을 줘왔어도 비를 한 번도 안 맞췄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제대로 좀 맞춰보려고 아이들을 올렸어요. 너무 무거워요. 팔이 아파 죽겠어요 지금. 이렇게 염자도 좀 비 좀 맞추고 그러면 더 빨개지고 이쁘겠죠. 지금도 빨개졌지만 아마도 더 빨개지고 이쁠 거고요. 벽어원도 이렇게 백원무도 이쁜데 다들 뿌리들이 말라있는 애들이라서 한번 푹 적셔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흑장미도 엄청 대품입니다.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얘는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이뻐요. 다글다글 구워져가지고 까라소라고 이거 보세요. 예쁘죠? 염자하고 같이 합식을 해놨는데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다 이렇게 다 들고 왔어요. 쟁반에다 넣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바구니도 들고 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 많은 걸 다 들고 왔어요. 아이고 예쁘죠? 예, 염자들이 이파리가 좀 찌들거리더라고요. 말라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도 백어염도 좀 쭈글거리가 있어가지고 치살성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목마르다고. 그리고 좀 달달 구워야지 아이들이 좀 빨개지고 예쁠 것 같아서 이 아이도 흑토이도 내가 좀 뿌리가 바싹 말랐네요. 그래서 좀 흠뻑 좀 적셔주고 비보약 좀 먹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우주목도 말랐어요. 이렇게 쪼글거리죠. 이렇게 쪼글거립니다. 비물을 먹으면 이제 통통해지고 살이 찔 겁니다. 이 아이도 펜댄스도 좀 쪼글거립니다. 이거 보세요. 쪼글거리죠. 그래서 데리고 나왔답니다. 이 아이들 도테랑도 좀 부어지게 몽둥자금도 이렇게 쪼글거립니다. 물 좀 달라고 사정을 하죠. 그래서 이 아이도 핑크팁스도 쪼글거려요.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고살 고시용도 이렇게 말라 있고요. 핑크 팁스도 이렇게 말라 가지고 하엽이 막 지고 꽃대는 다 잘라 줬거든요. 이렇게 도테랑도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동미인도 이렇게 입꼬지에서 동그랗게 애들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입꼬지 아이들도 지금 말라 있어서 얘네들 물 좀 먹여 팍팍 크거든요. 싱싱해 가지고 이렇게 말랐답니다.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예, 여기 루비도 이렇게 말라가지고 떡잎을 떼어주고요. 손뻑 좀 먹여야 되겠어요. 이거 너블릴로죠. 입꼬지한 아이도 이렇게 물 좀 먹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도테랑 아메치스도 말라가지고 입자가 이렇게 떴어요. 쪼글쪼글 통통한 아이가 이렇게 떴답니다. 그리고 파랑새도 이렇게 말라있죠. 파랑새 여기 4주짜리 도테랑 얘도 말라있고 여기 아리타도 이렇게 쪼글쪼글 노랗게 입이 말랐어요.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데리고 나왔답니다. 이거 들고 나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장독대에다가 어제 또 이렇게 또 모종했어요. 우리 밭에서 캐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상추를 이렇게 모종을 다 페트병에다 해놨죠. 화분하고 섞어서 이렇게 이제 밭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모종을 해놨거든요. 누가 와서 달라 그러면은 하나씩 집어주면 좋겠죠? 가져가서 뜯어먹기 좋겠죠?
일단은 해놨습니다. 예쁘고요.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지금 아직 안 갖고 나온 애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앞으로도 한 2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아래층에 그 아이들은 팔이 아파서 이제 더 못 갖고 오겠네요. 이렇게 얘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코끝이 빨갛게 화장을 잘 되어 있죠. 빨갛게 물들어서 예쁩니다. 예쁘죠? 예쁩니다. 대품입니다. 제가 만든 수제 화분인데 대품이에요. 이렇게 풍선으로 신발을 신켜놨죠. 비가 와도 괜찮답니다. 녹지도 않고 예쁘죠. 꽃피는 염자도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지금 물들었죠. 희성도 이렇게 물들었답니다. 꽃꽂이 이 아이도 호주 블루 서프라이즈도 보랏빛이 나죠. 이제 여기 내려다 보니까 보랏빛이 돕니다. 이렇게 라울 오리온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페트병 아가들 물들이 너무 이쁘게 들었어요. 옥상에서 우리 페트병 아가들 제가 이렇게 쫙 걸어놨잖아요. 이렇게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전기줄 묶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꽈서 걸어놨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페트병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상추도 길러 먹을 수 있고 다육이도 이렇게 이쁘게 공간 차지 안 하고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밖에 이렇게 내놓으면 공기도 잘 통하고 바람도 잘 통풍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막 많이 풍성해지면 이제 화분에다 옮겨주고 또 분갈이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식구들 뿌릴 수도 있고 분갈이 하면서 이렇게 떼어가지고 또 이렇게 번식도 잘하니까 아이들이 또 이런 식으로 또 갈라놓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페트병 활용도가 너무 좋다는 거 아주 좋아요. 겨울에도 이 페트병에다가 상추 같은 거 모종 해가지고 심어서 집에서 먹어도 돼요. 햇빛 들어오는 창가에다 놓고 집에서 겨울에도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석연아가 화상 이분에 안에다 데려놨다가 지금 비전 맞으라고 내놨는데 엄청 미워졌죠. 그렇지만 많이 이제 그 아이들을 많이 떼어냈더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좀 걸려도 제자리 돌아오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비가 오니까 상추들도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죠. 옛날 그 모습이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보세요. 엄청 많이 컸죠. 먹음직스럽죠. 그래도 앞으로 한 보름은 더 있어야 먹을 수 있겠죠? 그래도 보름은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뜯어서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뜯어주면 뜯어줄수록 빨리빨리 자라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솎아가지고 먹어도 된답니다. 한 보름 있다가. 그러다 보면 엄청 커져요. 쑥갓 좀 보세요. 어머 세상에. 쑥갓은 지금 뜯어 먹어도 되겠어요. 너무 커요. 우리 남편 이거 보고 쑥이야? 뭐야? 그래서 이거는 쑥갓이라고 쑥하고 쑥하다 구분이 안 되나봐요. 너무 아주 이거 좀 보세요. 대파. 대파가 이렇게 씨앗을 물고 있죠. 얘네들 잘 더 키워가지고 씨앗 받아놨다가 심어주면 겨울 내내 김장 걱정 안 해도 먹고 먹을 만큼 남는답니다. 저 하나만 뿌려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씨가 한 세 송아리만 잘 놔뒀다가 심고 심고 또 심고 하면은 좋죠. 나눠서 고추도 꽤 많이 자랐어요. 어제 고추 가지치기 이파리를 떼어냈답니다. 밑에를 다 그렇게 미리 떼어주면 다 가지가 튼튼해져요. 아주
굵어지면서 튼튼해진답니다. 아이도 이렇게 페트병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색깔이 많이 진해졌어요. 그죠? 레티지아가 빨개졌어요. 많이. 그리고 얼굴도 작아지고 너무 예쁩니다. 나중에 이제 얘도 빨개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예뻐졌어요. 핑크로도 예쁘고 이 아이는 금은 금인데 무슨 금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프리티가 이렇게 입고지한 아이가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아가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입고지한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니까 신이 나죠. 큰 거 대품 사다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입고지에서 하나하나 키우는 재미가 더 쏠쏠하답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이제 이번에 비 맞고 나면은 더 잘 자랄 거예요. 열무 좀 보세요. 어제 부추 이거 다 뜯어다가 오이 소백이 담았답니다. 지금 빈밭이 됐죠? 비 맞고 나면 또 금방 자란답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금방 양 쑥쑥 올라와요. 열흘 되면은 그냥 잘라다 먹어도 돼요. 열흘에 한 번씩 잘라다 먹거든요. 저희는 엄청 길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은 좋아요. 날씨가 지금 비가 오니까 아주 오늘은 산에 보니까 약간 미세가 있어요. 약간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산을 가지고 지금 우산 쓰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비 맞으면서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재밌네요. 산에는 꽃들이 다 졌습니다. 그쵸? 아유, 그렇게 예뻤던 꽃들이 다 지고 이제는 푸르스름한 푸른잎만 쫙 보이네요. 우리 집 앞에는 또 은행잎들이 엄청 풍성하게 또 이렇게 이게 보세요. 엄청 많이 자랐죠. 엄청 이렇게 은행잎이 새싹이 아주 엄청 이쁘게 많이 잘 자라가지고 이쁘답니다. 예쁘죠. 길에는 또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가는 사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차들은 쌩쌩 잘 달리고 있고요.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바쁩니다. 차들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바쁘답니다. 항상 요란하게 잘 빠지고 있답니다. 잘 빠지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